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 그 근본 주장 가운데서 다섯 가지의 솔라, 파이브 솔라 나오죠. 나오는데 그 중에 좀 오직 성경 그걸 몇 문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성경을 한국 교회가 도외시한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공예배 때 주로 사용하는 성경이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의 모체는 개역 성경이죠. 그 개역 성경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개역 성경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개혁이란 말이 처음에 등장한 거가 1938년이고요. 또그 1938년부터 기산을 해도 벌써 80살 나이가 되었다. 일반 신자들은 현대문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고전적인 언어, 어휘, 그러니라, 그러매 뭐 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현대로 다가오는 말씀을 너무나 쾌쾌묵은 말씀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현대인들하고 호흡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 그런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 오직 믿음, 그게 좀 편중되게 골고루 반영되지 않고 편중되게 흐르다 보니까 너무나 교리적으로 흘러버렸고 그런 면이 대사회적으로는 즉 세상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인 정말 주님께서 오시면 어느 교회 가실까 할 만큼 교회가 문턱을 높이고 있다 하는 얘기고 또 어느 면에서는 그 교리주의가 아주 편하게 구원받는 그런 면 쪽으로 강조되다시피 해가지고, 삶은 좀 없는, 그래, 결국은 그 지탄할 때그 지탄이란 말이 손가락 지체서거든요.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도 큽니다. 좋은 신자라고 하면은, 교회 가는 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좋은 신자다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내지 집회의 횟수를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오래 살면 훌륭한 신자. 그런 하나의 바로미터를 만들면 안 되는데, 아니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입니다. 교회 밖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하늘 보좌에서 내리셔서 성육신하셔서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인카네이션, 너희가 성육신해서 세상으로 나가라는 나는 그렇게 호소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모든 것이 교회에 응집되어 가지고, 막 교회, 막 성장주의도 막 그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나누어져서 세상에 나가 사역하는 거.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면에서 또 주님께서 오시면은 어느 교회 나가실 만한 교회가 있으실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가장 그 많이 얘기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만인사제설이죠. 그런데 뭐 우리 한국교회뿐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 한국교회가 더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교회의 모든 이제 주도적인 흐름이 장년 위주. 그냥 좀 알아듣기 쉽게 원로정치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만은 장년 위주고 편장년, 편남성. 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더 이제 한국 교회가 좀 파격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젊은이들에게도 여성들에게도 그좀 언권을 발언권을 좀 살리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진정한 그 만인제사장, 만인사제설 거기에 접합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고 그런 폐단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벗어낼 것을 많이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는 목회 은퇴할 때 나한테 소위 세습이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저는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는가 하니 내 아이를 좀 바보 만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분위기로 봐서.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습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대형교회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습은 오히려 지엽적인 문제예요. 대형교회가 한국교회로 이토록 만들어버렸다. 천박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되다 보면 사람들의 사고구조가, 죄송해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 주변에 있는 그 그룹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습시키는 거예요. 이게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주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제 이런 세습 문제를 논하기 전에 대형교회에서 좀 벗어나는
원래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대형 교회 생기니까 거기에 이제 우후죽순적으로 그게 이제 심지어 목회 성공을 하려면 대형 교회는 성공한 것으로 간주한. 사실 교회가 키웠다는 게 성공은 아니거든요. 목회 성공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이 오늘 이 현재의 이런 모습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종교 개혁, 개혁은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 있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계속 바꿔야지 개혁인 것이죠. 근데 그동안에 좀 고착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개혁이란 말보다는 난 탈이란 말을 쓰고 싶어요. 너무나 때가 겹겹이 끼어 있다. 이게 벗어내자. 벗을 탈자를 써서 오늘 우리에게는 벗어나야 될, 탈해야지 될 그런 부분이 너무도 많다. 그걸 좀 빨리 벗겨내고 좀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